모든 작업을 손으로 하며 고대에 이어온 만큼 소중한 기술이죠. 전통 건축물을 더 많은 이들이 공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조각들인데요. 이 나무 조각들은 네. 뭐예요? 교육용으로 만든 건데요. 2분의 1로 해서 이게 봉적사 극락전이거든요. 네. 2분의 1로 해서 해체 조립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이제 이걸 알고 싶은 사람들 해체했다 조립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전통 건축은 무단 막고 그냥 이 축부제라고 해서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말하자면. 전통 문화재 건물은 돌과 흙, 나무 등 자연의 재료로 짓고 섬세하게 있습니다. 못을 박지 않고 조립식으로 끼워 현대식 철물 구조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구조와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조립이 이렇게 다 된 건가요? 네. 예, 예. 조립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걸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네.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학생들이 교과서 책으로서 보면은 볼 때는 아는데 나중에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물을 해체했다 조립하면은 이제 더 실감이 나고 더 기억력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나중에.